오늘 사연 도착했습니다.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이 호프집을 운영하셨어요.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시던 언니가 얘기를 해주신 건데, 그 언니는 원래 헛것을 자주 보곤 한대요. 저희 부모님 호프집이 아주 옛날 상가에 지하에 복도가 있고, 호프집, 노래방, 이러한 것들이 있는 곳이었는데, 바로 옆집이 노래 주점이었어요. 그 주점엔 언니의 친구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고요. 언니는 친구를 만나러 노래 주점에 갔다고 해요. 오픈하기 전 시간이라 손님이 없을 텐데, 한 테이블에 여자 한 명이 앉아서 언니를 빤히 쳐다보더래요. 오픈하기 전 시간이라 손님이 없을 텐데, 한 테이블에 있는 것을 보고 거기 사장님께 손님 있는데 왜안 봤냐고 언니가 얘기를 했죠. 대체 누가 있냐고. 사장님은 언니를 이상하게 계속 쳐다본 거예요. 네, 맞아요. 귀신이었던 거죠. 그러고 나서 그 노래 주점 사장님은 테이블 위치를 싹다 바꿔버리셨고, 그 다음부터는 그 노래 주점에서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. 무서우면서도 궁금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저희 가게에서도 뭔가 보신 적이 있냐고 여쭤봤더니, 부적이 많아서 그런지 저희 가게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. 그래서 한숨 돌린 적이 있었어요. 부적의 기운으로 음의 기운을 정리할 수 있고 보호막을 쳐줄 수 있는 건 맞아요. 하지만 천년귀, 원한귀, 악귀 이렇게 좀 연차가 좀뭐 몇백 년 이렇게 묻고 이런 귀신들은 그 부적을 쓴 제자의 파워를 능가하지. 염력이 있기 때문에 물건도 움직이게 할수 있잖아. 그리고 원한을 가졌으면 해코지도 할수 있는 게 원한귀거든. 그러니까 부적의 바리케이트가 딱 쳐져 있으니까 아마 거기까지는 이동을 안 했고, 그 노래 주점에 마침 있었는데 테이블을 바꾸면서 귀신이 이제 그 이후로는 안 나타났다는 건 우연의 일치일 수 있고, 이 귀신이 잠시 따라온 것도 돼. 거기에 상주하는 지방령으로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우연히 손님 끝에 아니면 그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도당에 있다가 신감을 센이 언니 알바 언니를 보고 쟤 뭐야 하고 와서 잠깐 쉬다 갈 수도 있고,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이 맨날 거기에 박혀만 있는 걸 지방령만 생각하면 안 돼. 이동을 할수 있어. 움직일 수 있고, 내가 선택적으로 사람 몸에도 들어갈 수 있고, 어느 물건에 그 기운이 숨어서 물건에 따라 들어올 수도 있고, 그게 귀신이 집을 짓는다고 하잖아.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연의 일치가 맞아떨어지면서 그 언니 눈에 띄었던 거죠. 그러니까 위치를 바꾼 거는 나쁘진 않았고, 그게 절대적인 테크닉은 아니었다, 내가 봤을 때. 그래서 그 알바하는 언니, 그 귀신을 보는 사람은 아마도 신감물이 높기 때문에 팔자댐도 하고, 화류계 그 서비스업에서도 팔자댐을 하면서 나의 가물을 조금씩 풀어가는 그런 사주가 아니었을까. 깊게 생각하면 좀 섬찟하지만 편하게 생각한다면 어느 곳에서나 귀신은 있다. 단지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마주칠 수 없다. 간혹 볼수 있는 사람은 귀문이 열리거나 나처럼 무당이 될 사람이거나 선천적으로 제3의 눈, 손과체가 열린 사람들은 파장이 맞을 때 순간적으로 볼수 있어요. 자, 여기서 포인트. 내가 귀신하고 눈이 마주쳤을 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냥 눈 내리 까세요.
저는 하도 지겨워갖고 이렇게 눈이 마주쳤으면은 홀로그램처럼 통과하잖아.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물건을 잡으면서 못 본 척해요. 골치 아프거든. 원한이나 자기의 한을 풀어달라고 귀찮게 따라다닐 수 있으니까 구태여 눈을 마주치면서 말을 거는 엉뚱하고 생뚱맞은 짓은 추천하지 않습니다. 사랑하는 꽃님들, 공포라디오 처음이니까 약간 미숙하고 심심할 수 있지만 곱씹고 새겨보면 이 속에 답이 있답니다. 꽃님들 사랑합니다.